혹시나 다시 돌아올 순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가면 되고. 안도나 B3 님조 라르센 어택 좋아요. 같이 피아노다. 강제가 되죠. 안 그럼 내가 먼저 하니까 이때 NF6 백은 선택이 있거든요. 먹는 선택도 있고 그냥 전개도 있죠. 그냥 전개하면 나도 같이 전개. 아, 님조 비치 설명했어야 됐지. 아, 깜빡했다. 깜빡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뭐, 그냥 D6를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D6를 할게요. 아니다. 이게 낫겠다. 발전할게요. 님조 라르센 어택입니다. 플레이어 두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1910년도 때 굉장히 잘했던 아론 님조 비치와 그리고 한 1970년대 때 굉장히 잘했던 벤트 라르센 이름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오케이, 좋아요. 캐슬 말고 D6 캐슬 할게요. 캐슬. 자, 지금 예지켜야 됩니다. 이 친구 D3가 좀더 적절할 것 같아요. 미는 선택도 물론 있죠. 님조 라르센 어택이 실제로 이제 중앙폰을 빨리 보여주는 선택을 하는 흑의 선택이 있고, 중앙폰을 좀잘안 보여주는 선택 중에는 맛 피앙케토 하는 라인이 또 쓰입니다. 저는 이걸 몇 번은 썼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보통 여기서 먹는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갈림길이고, 안 하는 선택을 해서 저는 이렇게 됐죠. 나이트 올라가고요. 보통은 비숍이나 C4 칩니다. 이렇게 빠지면 되겠죠. 안 빠져도 물론 되죠. 뭐 치킨 선택도 되지만 뭐 빠지는 것도 되고. 일단 그러면 이 폰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 D6로 카운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줬다가 빼앗는다는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주고 뺏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왜 이런 걸 하느냐? 이게 약간 카운터의 기본 메커니즘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폰은 뒤로 못 간다 이거야. 체스에서 폰은 뒤로 못 가니까 네가 먼저 폰 센터를 보여줬으면 너는 그렇게 굳어졌다. 너의 폰 중앙은 그걸로 결정이 됐다. 나는 네가 결정한 걸 보고 맞춤 진행을 하겠다라고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폰 센터를 강력하게 가져가려는 의도 자체는 너 그렇게 맞춤 진행? 알겠어. 나는 그냥 우직하게 폰의 힘을 믿는다. 뭐 그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는 이렇게 피할게요. 피하고 D6. 아니요, 약간 이게 주장이 같이 약간 싸우는 방식의 차이지 둘다 정답이에요. 이제 1920년대 때 센터 카운터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때 이제 주장을 했지. 센터 카운터가 괜찮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때 뭐 그룬펠드나 뭐 알레킨 이런 오프닝들이 그때 나왔죠. 근데 현재 와서 봤을 때는 둘다 정답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전쟁을 하는데 검 들고 할 수도 있지만 창 들고 할 수도 있고 활을 들고 할 수도 있고 마법을 쓸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근접 전사가 될 수도 있잖아. 법사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싸우는 방식의 차이지 어느 게 옳다 나쁘다는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센터도 과거에는 100년 전에는 센터를 꼭 폰으로 차지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고, 요즘에는 차지라는 부분도 잘못하면 야금야금 갉아먹힌다는 거야. 그런 개념의 싸움이 이뤄져서 그 체스의 중앙에 대한 이해도가 포괄적으로 넓어져서 이제 가졌을 때는 상대가 뺏는 행동을 할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또는 주고 뺏는 개념은 어떤 선에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건데, 저는 일단 D6 할게요. 오케이. 자,
영곰님께서 방송을 보면 말씀을 너무 잘해서 시간 가는지 까먹는다는 엄청 큰 칭찬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알레킨처럼 되긴 했네요. 알레킨이라는 오프닝처럼. 자, 이렇게 왔죠.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뭘할 거냐? 요 지점에 대한 싸움을 계속 들어갈게요. 계속 여기를 압박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방법이 비숍이 여기 가는 거야. 얘가 여기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얘까지. 나는 지금 E5를 세 개로 공격하는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나이트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네 개를 공격하는 거야. 네 개를 공격함으로써 써? 아, 잠깐만. 얘 먹고 나서 여기 공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먹고 나서 C6 할게요. 먹고 나서 C6. 그 다음 여길 심하게 압박을 합니다. 나이트랑 퀸까지. 자, 여길 몇 개로 공격할 거냐면 나이트 BD7, 퀸 C7까지 해서 4개로 공격할 거야.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하면 참지 못하는 백이 결국에는 먼저 얘를 먹겠지? 그러면 땡큐 하면서 백의 영역 이점은 다 사라지는데 그걸 하면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얘가 그동안 밀었던 이 시간도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진영이 내 진영에서 싸우고 있을까? 얘는 여러 번 움직여서 나랑 싸우고 있고 나는 내 진영에서 한 번만 움직여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나이트 발전. 하지만 룩이랑 한 선에 있어서 실제로는 이게 위협이 안 되겠다. 땅땅 했을 때 이게 안 돼. 얘가 있어서. 퀸시7은 결국 가긴 가야겠네요. 오, 뭐야, 이거, 킹 이동? 뭐, 이해는 되지만, 이런 체크가 있으니까. 자, 퀸시7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 순간부터는 여기를 이 친구는 사실 못 지켜요. 왜냐면 내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공격 중인데 상대는 지금 두 개로 지켜주고 있거든요. 하나 더 늘려봤자 세 개야. 나는 네 개로 공격 중이고 상대는 지금 최대 세 개까지 지키거든요. 못 지키는 게 확정이거든.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되냐? 먹거나 밀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유지가 안 돼. 먹겠지? 그래서 프리무브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내가 꽤 영역이 살짝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고 이제 오픈 파일을 쓰면 됩니다. 요 프리무브다. 사실상 이거 먹는다. 이거 100% 먹는다. 이거 진짜 안 먹으면 뭐야? 잠깐 프리무브 잘안 됐다. 자, 프리무브 들어갑니다. 100% 오, 에이! 먹었죠? 네, 프리무브였어 이거 사실. 오케이. 네,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전개 우위까지는 잘안 나오긴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나도 이게 뺏겼거든요. 이 나이트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뺏겨가지고 전개 우위까지는 보통 나오진 않고요. 상대방의 폰 움직임을 봤으니까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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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는 거를 선언을 해줬잖아. 근데 나는 선언을 안 했잖아. 얘는 좀더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원래 나중에는 체스를 어떻게 보냐면 폰이 만들어진 약한 지점이 있거든. 이런 걸 밀었으면 여기가 약해진 거야. 뭐 이런 걸 밀면 또 여기가 약해지고 모든 밀었을 때는 사실 이 양쪽이 약해진 거거든. 그걸 알고 게임을 계속하는 게 되는데 지금 여기 약해요, 상대방. 이 폰으로 컨트롤이 어려워지니까. 이거 컨트롤한다고 G4 밀면 다시 여기 두 개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약점은 폰으로부터 나온다. 폰 전진으로부터 약한 지점이 나오는 건데 많이 민 쪽은 상관없다. 그래도 이게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역 컨트롤의 장점이 있다 이거고 흑은 네가 만들어준 약한 지점 먼저 보여줬으니까 내가 그걸 약간 맞춤 진행하겠다는 건데 맞춤 진행이 잘 되면 맞춤 진행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영역 다운으로 끝날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 센터 카운터에 대한 폭좀 넓은 이해도가 필요해서 보통 센터를 카운트하는 게더 어렵죠. 센터를 가져가는 게더 쉽고. 자, 이 나이트 어쨌든 제대로 못 쓰고 있으니까 A5, A4 같은 거 해버릴까? 차라리 A5, A4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오픈 파일을 아마 같이 가져갈 건데 침투만 안 된다면 허용할 거예요. 무슨 오오 뭐야 잠깐만. 이거 위치가 좋다. 아, 이 친구 C5 치려는 괘씸한 생각이 있다니. 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 움직임이 지금 좋았어요. 내가 요거 좀 예상 못했거든. 아, 이거 예상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핀 걸어놔서 이거 치겠다는 건데. 얘가 수비가 안 돼서 그럼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행동이 살짝 마음에 안 드네요. 얘를 지켜주거나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다 수동적인 행동이라서 아 이거 조금 불편했구나. 그랬네. 퀸을 아퀸 여기 싫은데 일단 싫은데 합니다. 싫은데 할게. 아 마음에 안 든데 합니다. 일단은 가볍게 풀었고 상대방은 뭘 하는 게 괜찮냐? 반대 캐슬링 했잖아요, 솔직히. 지금 여기를 꽂고 있고 여기 하고 있으니까 뭐 해야겠어? H4, H5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친구는. 여기서 만약에 요런 걸 했다? 요건 계획에 안 맞아요. 이거는 될지언정 이 H4, H5을 도와줄 수 있게 룩을 여기서 쓰는 게 좋아 보이고 혹시라도 룩을 좀 다르게 중앙을 쓰고 싶으면 이쪽 룩이 이렇게 가는 게 낫지.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실력이 좀 낮아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포지션에 안 맞는 룩 전개예요. 지금 이걸 두던지 아니면 요런 거 요런 걸 해야 되지. 지금 나이트 재전개부터 신경을 썼네요. 먼저 밀게요. 이 친구는 이걸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저는 D5 밀고 구멍 들어가기 요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요거는 지금 안 되게 이 친구가 해놨잖아요. D5 먹고 나서 먹는 건 나이트 들어가서 밀겠죠. 그러면 D5 먹고 나서 밀고 나이트 들어가 말어.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면 교환 이후에 괜찮을까 아닐까? 마음에 안 드네요. 살짝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폰이 내가 사실은 센터 카운터를 지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밀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먹고 나서 나이트 이렇게 하면 이 폰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폰이 적진형이 떡 있다 하더라도 이걸 상대방이 약간 회수가 안 되면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요 계획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포지션을 좀더 아직 센터 카운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발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발전하고 쳐야 되는 거? 그냥 뒤로 가버릴까? 오케이. 나이트 발전 먼저 할게요. 기물 발전 먼저 했습니다. 약간 센터 카운터는 지금 타이밍이 안 맞다고 봤어요. 이 원래 할때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이거 했을 때 상대방의 베스트가 뭘까 봐야 되는데 먹는 거는 내가 기물 올라가서 전혀 좋지 못하고 상대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하면 밀 거예요. 밀었을 때 나이트 처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될 건데 별로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뺀 이유가 이제 나중에 이거 밀때 이쪽으로 갈 생각도 있기 때문이죠. 자, 요렇게 닫았네.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 먼저 할게요. 기다립니다. 퀸 D7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았어. 이걸 어느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거 할 생각은 있거든요, 지금. 갑니다. 좋아요. 퀸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쪽을 못 가니까 여기로 움직이겠죠?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이것도 생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포지션은 퀸이 교환되면 저한테 좋아요. 이유는 여기 공략을 할 요소가 충분히 될것 같아요. 그 모든 핀 잠깐만요. 일단은 오케이 퀸 가자. 땡큐. 마음에 들어요. NF4도 마음에 들고 C5도 마음에 들어. 왜냐면 퀸 비숍 배터리라서 이 친구가
이거를 밀지 못해. 이 폰 지금 고정됐거든요. C5 카운터도 되고 NF4도 되고.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물론 요거는 사실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트래핑 될 수도 있거든. 지금 이게 상대 진영에 떡하니 퀸이 올라갈 때는 그 퀸 트래핑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 했을 때 되진 않네. 이거 할 때 여기 들어올 수가 있었구나. 오케이. 자, 퀸 교환의 가능성을 이 친구가 본 건데, 오케이. 그냥 퀸 교환을 해도 되죠. 안 해도 됩니다. 참고로 먹어도 되는데 지금. 근데 G4 치려나? 그러면 NF4. 비숍 F6. 오케이. 먹고 트래핑이 되느냐? 안 되죠. 퀸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폰 먹는 기회라고 보이거든요. 자, 폰 하나 먹기 전에 상대방의 베스트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폰을 먹어도 된다고 지금 계산으로는 그렇거든요. 먹고 룩 둘 중에 하나가 와요. 얘로 오면 퀸 G3의 가능성이 있어서 게임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쪽 룩으로 와도 퀸 G3. 퀸 교환은 괜찮으니까 얘가 움직이겠지. 오케이. 자, 먹어도 된다는 계산을 보고 갑니다. 딱 내 계산을 믿어. 자, 좋아요. 그 다음에 퀸 교환하러 갑니다. 그리고 트래핑은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는 사실 다 못 가. 하지만 이 친구는 요걸 놓쳤다고 보이고, G4에 대한 가능성은 있거든요. G4를 했을 때 아까 계산했던 게 뭐냐면 바로 비숍 F6 또는 비숍 F6 이거 있나? 이거 있긴 하네. H6도 괜찮네. 너무 마음에 들어. H6 무조건 퀸 교환이야. 좋아. H6를 하면 여러분 퀸 교환 됩니다. 처음에 요거 생각했는데요. H6가 더 낫겠네요. 좋아. H6 그러면 이 친구가 아마 요런데 퀸 오겠죠. 그럼 교환하면서 나이트를 어딘가 원하는 대로 다 치워도 이득. 그렇기 때문에 지금 H6 갑니다. 딱 퀸이 들어올 수 있다. 나이트 한번 찌르고 가면 되겠네요. 찌르고 오케이. 요거 조금. 하지만 요게 선수예요. 유일하게 퀸 교환 안 되는 위치가 있었군. 자, 여러분 사실은 요거 보고 있진 않았다. 이런 거 이제 대회에서 놓치면 안 돼요. 요거까지 계산 머릿속으로 다 보고 H6를 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여기로 가면 퀸 교환이 안 되는구나 보고, 요거 했을 때 오케이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이거 걱정했으면 이거 사이수로 한번 땡길 걸 그랬나? 퀸 D2 빠졌습니다, 이 친구. 그러면 퀸 교환이 된 거죠. 그냥 됐습니다. 별 거 없네요. 그럼 바로 갑니다. 딱. 자, 이 친구 퀸 교환 안 되는 이게 그나마 더 가능성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 왔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나이트 치울 건데 어디로 치우느냐. 여기로 갑니다. 이유는 얘를 먹으면 얘 먹는 게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를 먹을 건데 먹으면 이득이에요. 먹으면서 여기 있고 지금 원폰업 엔딩으로 들어갔어요. 자, 아마 이렇게 해야지 정상. 지금 이 친구는 비숍 교환을 피해야 정상이에요. 여기서 C4을 밀면요, 나이트 이제 먹고 나서 나이트 여기 들어가면 되죠. C5 밀면 먹으면서 나이트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걸 이 친구가 쉽게 못 미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이야. 자, 밀었죠. 나이트 들어갈 건데 그냥 들어가면은 이제 얘가 먹히잖아. 그래서 교환 이후에 들어간다 이런 걸 하면 되죠. 자, 근데 교환 먼저 할게요. 교환. 저는 지금 상대방 포지션 미스테이크예요. 여기 공간을 내준 거에서 이 친구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나한테 아주 좋죠. 물론 비숍길 열렸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요. 사실 먹으면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들어가도 되고.
지금은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먹을까? 먹고 이거 걱정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먹으면 물론 얘가 이거 먹을 수 있죠. 킹 먹고 얘 먹는다 하더라도 뭐 특별할 건 없거든요. 하지만 나이트로 먹을게요. 아, 나이트 갈게요. 네, 다 됩니다. 이거 할때얘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이거 할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도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오케이, 먹었죠? 먹고. 이 상황 자체가 좋습니다. 퍼펙트한 위치예요. 얘 기물의 활동성은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룩 들어가면 됩니다. 나이트 여기 들어가는 게이 친구 입장에선 가장 활동적일 것 같아요. 자, 이 나이트 오케이, 요거 예방을 한 거거든요. 오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룩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요. 저는 사실 가만히 있긴 할 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알겠어요. 요거 해봤자 별거 없거든요. 가만히 이쪽 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밀면 먹어도 되고, 상대방 밀었을 때 사실 이렇게 닫아도 되고, 이렇게 밀었을 때 사실 닫아도 되고, 이 유연한 대처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밀어도 뭐큰 차이까지는 없고, 룩 갈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먹는 거는 그냥 이렇게. 룩 들어가 볼게요. 중첩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여기 한번 찌르면서. 일종의 이것도 발전이죠, 사실은. 왜냐면 룩을 쓰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쓰고 싶어서 공격하는 수를 하면서 템포 한번 벌고, 상대 입장에서는 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대응을 해야 돼. 시간 한번 벌면서 룩 중첩. 자, 기본적으로 폰 업이라는 게 뭐냐면 폰 하나 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폰 보세요. 여기 폰. 폰이 제가 3개죠. 이거 밀면은 제가 패스폰이 돼요. 일단 얘 먹었죠, 이 친구. 나이트로 먹어요. 자, 얘 공격이 있으니까 이 친구 입장에선 지켜야겠죠. 그러면서 또 룩이 가고 계속 이런 형태로 위치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룩 교환을 하나 더 하려고 들어갈 거예요. 중첩해서 들어간다 이거고, 지금 여기는 이 친구가 지키긴 할 거예요. 뭐 이런 걸로 지키겠지. 뭐 공짜로 뜯길 필요는 없으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 상대방이 폰을 지금 밀었어요. 자, 먹는 선택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려드릴까요? 먹고 나서 중첩으로 이거 체크 때리려면 괘씸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해볼 수도 있거든. 근데 물론 사실은 안 돼, 지금은. 왜냐하면 먹고 나서 내가 룩 이렇게 오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폰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먹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먹고 나서, 사실 먹고 나서 이것도 돼요. 룩 하나 교환하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파일을 열고 싶지 않았으면 이렇게 미는 겁니다. 밀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어도 되니까 사실 뭘 해도 되네. 네, 단도도 되고 먹어도 됩니다.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요. 둘 중에 뭐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요렇게 해볼게요. 상대방이 중첩을 해서 오겠죠? 중첩 한번 먹어요. 체크해봤자 들어가요. 옆에 체크해봤자 룩이 막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블 폰이 되나? 그래도 상관이 없어. 룩으로 막아야 돼. 그러면은 먹을 때 킹으로 못 먹어. 뒤에 폰 뜯겨서. 그래서 폰으로 먹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딱 갑니다. 그러면은 체크. 피하면 체크. 룩으로 와요. 먹어요. 폰으로 먹어요. 더블 폰.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친구 여기서 체크. 룩. 그리고 먹지. 먹어야 돼. 그래서 프리무브 들어간다. 이 내가 킹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폰이 된건좀 아쉽지만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패스폰으로 좀 밀어서 이기면 돼요. 자, 이제 뭐 이기면 됩니다. 진짜 별거 없고요. 이제 룩을 두 파일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버리면 안 된다고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어.
그럼 얘를 버리지. 얘를 버리면 얘까지 위험해. 그래서 이두 개의 포는 절대 뜯기면 안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상대방이 가장 강력한 반격이 돼 버리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뜯기면 나중에 이거 미는 힘까지 생겨나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 시작이 얘니까 얘는 절대 뜯기면 안 되죠. 폰으로 했고 얘. 얘는 요거까지 허용 범위. 요거까진 되거든요. 뭐가 좋을까? 킹 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이세 군데를 다 못 가게 막아놓고 이제 거의 이런 쪽으로 가겠죠. 가게 해놓고 이제 쓰는 거예요, 저도. 룩쓸 거예요. 체크 때리면 가고 다시 핀 걸잖아요. 밀어도 되고 옆선 수비를 해도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룩 갑니다. 룩 써야 되니까. 자, 여기서 체크 때려서 들어가긴 할 거예요. 오케이, 뿌리를 공격하는 행동을 했죠. 이렇게 오려고. 자, 여기서 뿌리를 공격하는 행동을 했을 때 지금 분위기 봐서는 먹는 게 낫겠습니다. 먹어. 나이트 먹었을 때 어떤 게 괜찮냐면 그냥 얘를 공격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포크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여기서 이게 포크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룩 가고 나이트는 요렇게. 얘가 안 되고 체크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요렇게 가면 딱이거든요. 물론 요렇게 지킬 건데 그때는 미는 쪽으로 해서 싸울게요. 자, 요렇게 갈게요. 딱. 요거 계속 신경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룩이 와서 얘를 때리면 이렇게 온 다음에 요런 포크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요걸 빨리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 얘를 주면 안 되니까 사실상 이거 해야지. 체크까지는 허용 범위고. 자, 여기서 오케이, 지켰죠. B6는 사실 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긴 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봉쇄를 하는 게 사실 더 나아. 근데 물론 이거 하면 이 친구가 이거 하겠지.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 밀어. 나이트 오면 룩, 다시 돌아가면 룩 여기. 별거 없습니다. 아, 요거는 내 생각보다는 파워가 셌다. 무슨 얘기냐면 이 B5의 파워를 조금은 생각을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내 생각보다는 파워가 좀 있었고요. 나이트가 왔죠. 그럼 옆에서 지키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혹시나 다시 돌아올 순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가면 되고. 포기하지 말자. 이걸 이렇게 쉽게 당했다고? 아, 나의 블라인드 스팟 같은 느낌이었다. 여기가 지켜져 있다고 당연히 생각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포크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 아. 아, 이거 참. 이쪽으로 갈까? 체크 안 되게. 나이트 룩이야? 아마 뭐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빨리 밀어. 이렇게 하면 빨리 밀고 먹으면 더 이기니까. 그래서 요거면 바로 밀게요. 오케이.
바로 갈게요. 킹 오면 바로. 체크는 바로. 붙으면 체크. 왜냐하면 엄청 유리했던 걸 동등하게 만들어준 거야. 밸런스 게임 같은 거거든.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유리했을 때 자체 균형을 맞춰준 거지. 만약 이 포크도 안 당했다고 생각해봐. 포크 지금 당했는데도 게임이 되지? 포크를 안 당했으면 얼마나 유리했을까? 이동했죠. 사실 이것도 돼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체크로 먹을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갔지? 체크했다 쳐봐. 잠깐만, 이거 할때 들어오려나? 잠깐만, 땅땅땅. 룩 이동하겠지. 체크로 떨어뜨려. 오케이, 간다. 나이트 먼저로 할게요. 오케이, 이거 훨씬 좋다. 자, 아마 룩은 이동은 하는데 여긴 안 되니까 여기나 뭐 이런 데 가겠죠? 킹 가는 거예요. 들어왔네. 킹 갈게요. 딱. 킹 이렇게 하면 체크 딱. 아, 네. 킹 F2 오면 요거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고 킹 들어가고. 그렇지, 땡큐다. 그리고 킹 가면 되고요. 킹 왔죠? 여기서 이 친구는 요 체크나 요 체크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이게 안 되네. 근데 얘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얘 입장에서는 베스트 플랜이 여길 적절히 지키면서 폰을 먹으러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지키긴 어려워 보이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두수 프로모션 확정이거든요. 체크하면서 밀고 민다. 이게 확정이라서 이룩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지금. 멀리 갖다 치면, 아, 지금 포크고. 아, 이걸 예방하겠다. 이런 갑자기 괘씸한 행동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한번더 밀까? 지금 요거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오케이. 왜냐면 얘가 딴데 가면 체크하면서 프로모션 되니까, 그럼 나는 기다리겠다. 요거 기다린 거의 포인트. 두칸밀 수도 있는데 굳이 한칸 미는 플레이. 아, 이거 고급 플레이야. 오케이. 아, 자, 그러면은 나이트 먼저 가겠습니다. 킹갈 것이고요. 빠지면 들어오거든요. 물론 다시 체크로 쫓아내지만. 오케이, 들어갑니다. 딱, 딱, 딱. 들어오면 체크. 체크. 오케이. 자, 여기 체크하면 이 친구도 똑같이 당하는 거 알아? 잘 봐. 이 친구 할때 요렇게 봐. 요 체크할 때 얘가 이렇게 하면 포크야. 내가 당했던 걸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그 괘씸한 쓰임보 보여준다. 딱. 상대방이 킹이 이쪽 다 오지만 F2를 밀수 있거든요. 이쪽 와도 밀어. 버거 포크. 그대로 내가 당한 걸 그대로 돌려준다 이거야. 미쳤다. 당한 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니. 그렇죠. 지금 채팅. 오우! 기권했다.
와우 와우. 마지막에 기권한 이유가 지금 이 체크에서 킹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세 군데 있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거는 내가 당했던 거 그대로 완벽한 똑같은 행동이 되고, 근데 실제로는 왼쪽 오른쪽도 사실 똑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폰을 밀면 이걸 못 먹는다는 거야. 먹으면 다시 포크라서. 안 먹으면은 뭐 사실상 뭐 프로모션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포크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 친구가 여기서 기권을 한 거지. 와, 이걸 복수했네.